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잘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며 아끼며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쉬지 않고 살았는데, 결국 내가 열심히 뛴 만큼 빚을 졌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건강에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경제적인 파산이 난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잊기 위하여 편의점에 가서 소주 다섯 병을 모두 사서 마시고 나니 그날 아침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동안 탕자로 살아온 자기 인생을 본 것입니다. 성공한 모습으로 교회 나가고 싶었는데 실패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 나갔습니다. 본당 큰 기둥 뒤에서 눈물 흘리며 예배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분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망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있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복된 삶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좋고 안 좋음을 인간의 눈으로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안 믿는 분들이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사건과 사고,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은 믿어도 소용없네.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망하는가 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는 말을 듣고 예수 믿었는데 어려움이 계속 생기면 속았다, 뭔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둘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현실의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잘 해결해 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사로 사건입니다. 슬픔과 고통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과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지 나흘이 된 것입니다. 3일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데 영혼이 자기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3일 동안 있다가 3일째가 되면 그의 영혼이 떠나게 된다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아주 격렬하게 애통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영혼을 위로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흘째가 되면 죽음은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게 된 지 죽은 지 나흘째라고 요한복음 11장 17절과 39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죽은 지 나흘째라고 강조된 것은 이 죽음은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돌이킬 수 없는 확정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실패를 만나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째 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현실에 절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주일에 기둥 뒤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며 울고 있어도 나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실패한 나의 가정을 다시 살려줍니다. 나의 건강을 살려줍니다. 나의 물질을 살려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옆으로 던졌을 때 풍성하게 잡힌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결과를 얻습니다. 그 풍성함으로 결국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해도 해도 안 되는 현실을 봅니다. 그 현실 앞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나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실한 절망을 믿고 절망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으로 치유받고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